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크글래스에서 제작되는 하이퍼 루미널 하이브리드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 자체도 오래간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이퍼 루미널 아날로그 베이스 컴프레서는 아날로그 서킷 기반의 디지털 컨트롤 체인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컴프레서입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의 컴프 사운드는 사운드의 퀄리티를 단번에 높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베이스 컴프로 굉장히 유명해진 컴프인데 PC라든지 맥에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모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타에 사용할 것이다, 베이스에 사용할 것이다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기타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하이퍼루미널은 직관적인 터치 센서 와 노브를 활용해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 모드 버튼은 총 3개 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설의 명기로 불리우는 SSL 버스 컴프레서. 그렇죠. 우리가 전에 레코딩 타임즈에서 너무 끝내주네요. 버스 컴프레서 그리고 UA1176 컴프. 네. 두 개 모드와 오리지널 모드인 다크 글래스 슈퍼 시미트리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USB 포트를 사용해 PC 맥에 연결해서 업데이트되는 모델을 로드할 수도 있고 다크글래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어 시대에 맞게 한 개의 페달로 다양한 세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택과 릴리즈를 설정할 수 있는 타임 노브와 메이크업 게인을 컨트롤하는 컴프레션 노브 그리고 컴프레서 비율을 정하는 레시오 기능 뛰어난 반응성으로 출시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게인 리덕션을 표시하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독특해요. LED는 현재 어느 정도의 컴프감으로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컴프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한 다크글래스의 하이퍼루미널은 최고의 품질의 컴프를 다양한 세팅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쪽에 PC와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드 클린 시그널과 이펙트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아웃풋 전에 블렌딩 되기 때문에 클린 부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타임 노브가 있는데요. 어택과 릴리즈를 컨트롤합니다. 다크글래스 수익과 연동해 사용자가 커스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웃풋 전체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컴프레션 컴프의 양을 설정합니다. 내부 서킷의 메이크업 게인과 연동되어 작동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터치 센서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이펙터를 켰을 때 켜져 있나요? 이렇게 누르면 터치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모드가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요. 레시오의 강도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형광등이 너무 밝고 제가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잘 보여지진 않겠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파랗게 멋있게 잘 보여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레시오고요. 4개의 단계로 컴프의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드 터치 버튼이 있는데 SSL 버스, 슈퍼 시미트리, UA1176 세 가지 컴프레서 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게인 리덕션을 표시하는 LED가 있습니다. LED는 현재 어느 정도 컴프감으로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온오프 상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드를 시미터리 모드로 먼저 오리지널 모드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걸리네요. 그렇죠. 요즘 이 모든 컴프들의 추세라고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톤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잘 뽑아주고 있는 그런 컴프다라는 일단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네요. 소리가 뒤로 가지 않아서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블렌드 노브를 요렇게 가볼게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좀 깝깝해지기 네. 시작했죠? 저희가 볼륨을 좀만 높이고요. 컴프레션 노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걸리는데? 자, 반대쪽으로. 지금은 거의 좀 느껴지지 않고요. 근데 이 컨버스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네. 다음은 UA1176 컴프 모드로 저희가 변경을 해놨고요. 지금 레시오를 3까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운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컴프 거식인데 네. 기대가 됩니다. 오, 좋다. 꺼볼까요? 네. 켜볼까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컴프레서들이 물론 예전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컴프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은총 씨가 잘 짚어주셨잖아요. 밟았을 때 이렇게 뒤로 약간 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되려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컴프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그럼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러네요. 힘있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컴프를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보셨던 유저들이라면 꽤 관심이 가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SSL 버스 컴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이것도.
와, 소리 좋다. 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묘하게 이 컴프의 특성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176 컴프가 가장 제 취향인 것 같고요. 같은 세팅 상태에서 레시오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이기 때문에. 네, 4로 한번 단계를 올려봤거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먹죠 이제. 아 이게 스튜디오 컴프레서 같아요. 이 느낌 있죠? 그죠? 뭐였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이 남은 걸 하나만 레시오를 1단계로. 이 스트렛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주해 주신 대로 레드핫칠리 페퍼스 단단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모로 사운드만 두고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사용하는 컨트롤 패널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컴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현재 지금 들려주는 사운드는 이제까지 나왔던 그 페달형 컴프레서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좋은 컴프레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불렀을 때라든가 그런 UAD에서 불렀던 뭐 튜브테크라든가 뭐 LA2A 같은 그런 되게 좋은 컴프레서를 이제 지금 여기도 지금 내장됐죠. SSL이라든가 네. 지금 1176 같은 그게 되게 지금 연주하면서 이게 실제로 뭐 들리는 것보다 치면 더그 느낌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컴프레서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좋은 양질의 사운드 얻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레시오도 4단계로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되고 모드도 터치로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초심자부터 프로 연주자들까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은총 씨 먼저 하이퍼 루미넛 하이브리드 컴프레스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자주편 드리겠습니다. 컴프레스 짝 먹을 만하다. 이렇게 드리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렉 사운드를 페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컴프레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부분을 한 줄평으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부터 프로페셔널까지 만족할 수 있는 컴프라고 평가를 드릴게요. 일단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프로페셔널 연주자들한테 큰 만족도를 줄것 같고요. 초보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 레시오를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다라든지 터치를 이용을 해서 쉽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심자들도 쉽게 손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컴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8점. 어, 정말 오랜만에 10점이 나왔는데요. 네, 저 어. 지금 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서의 좀 그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뭐 사실 저희가 최근에 다뤄왔던 뭐 좋은 점수를 받았던 네. 뭐 저기 뭐 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잭슨 오디오사의 블룸 블룸도 네. 마찬가지고 뭐 좀 기타 컴프레서다라는 걸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좋은 랙 컴프레서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악기들을 갖다 대도 왠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네. 뭔가 좀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런 용도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컴프레서에 이제 미리 하드웨어로 연결을 해서 쳤을 때 나는 듯한 느낌을 막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인위적이진 않고, 왜냐면 기타 컴프레서는 좀 아쉽지만 좀 너무 악기 컴프레서 같다라는 좀 느낌을 좀 느낌 지울 있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좋은 악기들도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몇 개의 초이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터치가 보면 저희가 초반에 좀 안 늘, 왜 안 늘리지 했는데 그렇게 터치를 했었어요. 정말 현영님은 저는 둘 다 아이폰 유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력식을 잘 사용하죠. 그냥 말 그대로 터치만 쓰는데 그건 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압력식이에요. 그러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팅도 좋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잘 만들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은총 씨랑 다크 글래스 이펙터 하이퍼 루미널 하이브리드 컴프레서를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다음번에 PC나 맥이 연동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세팅의 사운드도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펙터 이 컴프레서가 기타와 베이스를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베이스 타임즈에서도 한번 만나볼 그러게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